안녕하세요. 캠핑하는 식품 MB 캠직입니다. 저는 이제 캠핑을 시작한 지 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캠핑을 아예 안 해보고 잘 모르거나 혹은 캠핑을 영상이나 그 매체로만 접해 보신 분들, 그리고 혹은 지인 중에 이제 캠퍼가 있어서 초대 손님으로 몇 번 가본 분들 정도,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절대 텐트 먼저 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텐트 먼저 사면 안 되는 이유. 일단 텐트는 캠핑 장비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아보고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요소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정말 캠핑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캠핑이 실제로 본인과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직접 몸소 느껴봐야 알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캠핑을 시작한 계기가 정말 우연히 그 캠핑용품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10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어요. 캠핑용품점 가면 텐트도 아무래도 다 쳐져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의자에 딱 앉으면은 특히 남성분들 바로 이러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상 샀는데 실제로 텐트도 직접 쳐보고 캠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캠핑하시는 미니멀 캠핑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텐트 말고 이 정도 아이템을 먼저 사봐라 라고 몇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 캠핑 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 테이블, 세 번째는 저 아이스박스, 그리고 버너나 코펠, 간단한 조리도구와 컵 접시 같은 그 정도. 혹시 이 제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분명 어딘가에는 꼭 쓸 일이 있는 제품들이다. 꼭 캠핑 아니더라도 날씨 좋은 날에는 보온 같은데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펴놓고 놀기도 하고, 피크닉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펜션이나 호캉스 같은 데 가면은 저런 아이스박스도 분명히 필요할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버너나 이런 코펠 같은 것도 펜션 같은 데 놀러가서 분명히 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캠핑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도 캠핑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도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먼저 구매를 해보고 나서 텐트를 사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먼저 사보고 지인 캠퍼들을 통해서 초대 손님 말고 텐트 피칭부터 완전 철수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캠핑을 제대로 좀 경험해보고 나서 텐트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캠핑 의자. 캠핑 의자는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릴렉스 체어, 플랫 체어, 경량 체어, BBQ 체어, 벤치 체어. 오늘 의자부터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릴렉스 체어랑 플랫 체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서브 체어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릴렉스 체어는 말 그대로 약간 휴식을 취하다. 릴렉스 체어는 이런 식으로 목 뒤로 휴식을 취하는, 목 뒤로 편안하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체어가 릴렉스 체어입니다. 그리고 이 릴렉스 체어에도 그 등받이가 조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스노우라인의 3단 리클라이너라는 제품이에요. 등받이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이 각도가 최대 3단까지 제일 뒤로 한 각도다. 이 제품은 캠핑용품점 가서 하나에 한 7, 8만원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한 1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단, 2단, 3단. 그리고 이건 지금은 단종된 브랜드인 라푸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것도 릴렉스 체어예요. 이것도 브랜드에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아까처럼 등받이 조절이 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딱 이 각도가 이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정도?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릴렉스 체어를 산다고 한다면 무조건 등받이 조절이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쉴 때 제대로 쉬고 밥 먹을 때는 좀 올려가지고 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플랫 체어. 이건 위모캠 브랜드의 제품이고 한 3,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보통 플랫 체어가 비싼 건 한 6, 7만원? 평균적으로 한 5만원? 싼 게 한 3,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알루미늄 프레임에 약간 우드 스타일의 이런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약간 감성 캠핑 의자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 우드가 아니라 우드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플랫 체어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아주 간편해요. 그냥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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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 이게 끝이에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릴렉스 체어보다는 좀 부피가 덜 차지한다. 대신 단점은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좀 아파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좀 꼬치 피고 앉아 있는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플랫 체어를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약간 이렇게 좀 들어 눕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릴렉스 체어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의자에는 돈을 좀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캠핑 가면 의자에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는 정말 좋은 걸로, 좋은 것보다는 특히 본인한테 잘 맞는 의자를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테이블. 테이블도 종류가 진짜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는 롤 테이블만 아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량 롤 테이블 그리고 우드 롤 테이블입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면 저는 이런 경량 롤 테이블을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 캠핑 때 산 제품인데 이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캠피스트 브랜드의 제품인데 가격은 한 10에서 12만원 정도? 사이즈는 900에 500.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우드 롤 테이블. 우닥 브랜드의 제품이고 가격은 9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의 체리나무로 만들었고, 체리나무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축분이나 오랜 시간의 변형이 좀 적은 편이에요. 사이즈는 900에 600 사이즈고, 높이는 아까 보여드린 이 경량 롤 테이블과 우닥 롤 테이블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이 우드 롤 테이블은 경량 롤 테이블처럼 자유로운 높이 조절은 안 되지만 450에서 550까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특히 우드 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조절이 아예 안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 롤 테이블 쓰다 보면 이 롤 사이사이로 음식물 같은 게 막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가죽 매트 같은 거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에 한 인터넷에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다이소를 가봤는데 다이소에서 요거 3,000원인가 5,000원? 5,000원 했던 것 같은데, 3,000원인가 5,000원, 아무튼 그 정도 가격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스박스. 스탠리 제품이고요. 용량은 15리터, 보냉력은 최대 36시간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한 8만원대 정도 보통 줍니다. 그래도 캠핑한다고 하면 이런 스탠리 제품은 하나씩은 있어줘야 돼요. 보통 스탠리 제품이 캠퍼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워터적인데요. 이거랑 같은 용량의 3-4만원대의 저렴한 아이스박스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싼 건 싼값하더라고요. 보냉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이스박스는 특히 기능이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좋은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메인 아이스박스는 50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서브 아이스박스예요. 처음부터 50리터짜리는 너무 크고, 저는 처음에는 한 15리터가 적당한 것 같고, 이게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 한 30리터 정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캔맥주 6개짜리 이렇게 세로로 쌓으면 한 2개까지 쌓을 수 있고, 그 위에 뭐 다른 거 더 올릴 수 있는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쓰는 버너, 쿠페, 이런 간단한 주방 도구 같은 것들 알아볼 거예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고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혹은 그렇지 않으셨어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캠핑하는 식구 MD 캠식이었습니다.